너 해봐. 윤진아 풀어. 야 핸드폰 찍어둬라. 윤진아 왜 안 풀어? 풀었지. 이게 해석이 숙제인데 이 새끼야. 진짜 이럴 거야. 너도 안 해야지. 해석을 했는데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모르는 게 반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봐봐. 네, 자 33번 한번 보세요. 거기다 써보세요. 이게 지난번에 내가 잘못 얘기했어. 이거 오답률이 87%. 아. 찍으면 오답률이 87%여서 이건 찍어야 돼. 솔직히 찍으면 이거 앞으로? 네, 제가 찍어볼게요. 근데 33번 보세요. 34번 얘는 오답률 72%입니다. 쓸만해. 어? 쓸만합니다. 얘는 찍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냐면 너네 상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위 몇 프로까지 1등급이니? 5. 4%까지 1등급 아니야? 그럼 2등급은? 11%까지 1등급 아니야? 2등급 아니야? 그럼 2등급 내에 있는 사람이 다 맞춰줘야 돼. 이게 문제. 그쵸, 아니야? 자,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풀고 내가 얘기하자, 이거. 몇 번 풀? 둘 다 다 맞으면 오늘 고기 먹는 데 내가 동참시켜줍니다. 33, 34요? 준비. 오늘 고기 먹어요? 시작. 이거 쉽지 않은데. 10시. 아, 근데 벌써 술면서 나와. 근데 얘 안 먹는다네. 아, 일단 풀 알았어. 이게 맞으면 서울대 갑니다. 아 선생님 저 모의고사 1등도 받았어요. 이거 과한 거 아직 안 되냐? 시험 끝인데 더 줘? 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시간도 넉넉히 주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이면 클 수 있어야 돼 원래. 오케이 됐어 이제 자 쭉 자 근데 이 문제가 두 가지거든. 32번은 거의 없긴 한데 이거 문제 풀 얘들아 꼭 우리 구아 마인드들 얘는 풀었거든 지난주에. 이번 주 일요일 날 수업 있어 없어? 없어요. 일요일 날 수업 없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신 거야 알았죠? 어 이번 주 일요일 날 꼭 시간 잡고 문제 풀어보세요. 무조건 풀어보는 거야. 그리고 국어도 풀 수 있어. 국어도 꼭 풀어봐, 얘들아. 수학도 풀어보시고. 수능은 항상 한번 풀어보는 거야. 내가 많이 틀려도 괜찮잖아. 어차피 이걸 대학 가는 거 아니니까. 그죠? 꼭 풀어보세요. 오케이? 영어는 솔직히 학년 구분이 없는 거야. 내가. 아이씨, 됐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있죠? 얘가 풀었는데 88점 나왔어. 저런 얘기 하면 안 돼. 초등학교 6학년이 88점 나왔대. 정확히 듣기까지 같이 해서 딱 시간 딱 재서 초육 어? 아니 청담하고 아 아니 산출에서 보내주더라고 청담하고는 또 하신다고 걔는 뭐 그쪽이니까 아니 걔는 뭐 외국 해외 경험이 있는 애가 아니야. 청담 어? 학원 다니는 애라고. 초등학교 6학년 시야 영재고. 그리고 너네 요번에 지난번 90점 이상이 몇 프로 작년에? 아니 혹시 작년에 90점 이상이 8%였거든? 그래서 영어는 8%가 1등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영어는 나중에 우리 최저에서 고민 될 거야. 3, 합, 5 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3 합이면 뭐야? 뭐뭐 넣을래? 나 국어 잘하면 국어 넣고 고를 수 있어요? 고를 수 있어. 아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지만 대부분 고르게 해줘. 3, 합, 5면 그러면 수학은 너 안 넣어? 뭐 안 넣겠지 뭐. 안 넣겠지 뭘. 그럼 나는 과탐이니까 과학 넣겠다. 하나. 선택 두 개 하잖아. 근데 영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 얘 영어는 80점만 넘으면 2등급이잖아. 너네 다른 거 2등급 나올 수 있어? 없을걸? 쉽지 않을걸? 한국사는요? 한국사는 이제 그냥 그거야 안 들어가. 한국사 대학에서 볼 때 거의 2점밖에 안 나온대. 맞아. 그래? 한국사는. 그러니까 근데 그 학교 안 나가. 너무 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 또 공부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학교만 달라서 얘가. 근데 영어 넣어야 돼. 근데 작년에는 8%까지가 90점 이상 나왔거든. 그래서 1등급이 8%나 있었어. 근데 올해는 3점 몇 프로? 3.7%인가? 3.7%. 1등급이 국어보다 적어. 국어는 4% 맞아도 1등급이잖아. 그래서 아까 그 초등학교 6학년 88점이면 존나 잘하는 거야. 이거 영어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빈칸 문제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32번이 5단 넘버 여기 보세요. 32번부터가 빈칸이거든. 얘가 탑 5였어. 5위. 33번은 탑 1위. 34번은 탑 2위. 그래서
빈칸 35번까지 있거든? 아니, 31번부터 있었거든? 네 문제 탑 1, 2, 3이 다 있잖아. 나 같으면, 민지야, 나 같으면, 선생님, 전 2등급만 필요합니다. 그럼 나 같으면 빈칸 안 풀 것 같아. 어차피 풀어주려고. 그냥 찍어. 아, 얘는 풀어야 돼, 얘는. 얘는 빈칸 중에 가장 쉬운 거다. 단어 하나 있잖아. 얘는 풀고 요 세 개. 오이 씨. 찍어서 맞추면 돼. 찍어서 하나 맞추고 나머지 시간 더 투자해도 돼. 그래도 2등 나와. 나오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 오늘부터 나 2등급 목표야 이런 개 병신같은 소리. 알았죠? 그럼 여기 보세요. 자 빈칸 어떻게 풀어야 돼?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 호랑이 구르러 들어가야 되니까 뭐부터 있니? 내가 그래서 맨날 얘기했잖아. 빈칸부터 읽어요. 빈칸부터 읽어야 돼. 빈칸부터 읽어야 돼. 내가 이 얘기 진짜 존나 많이 하거든? 근데 니는 지금 풀면서 빈칸부터 읽었다 생각했어. 세 명. 그렇게, 그렇게 얘기해. 빈칸부터 얘기해. 지난 시간 수업에도 얘기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시기야. 좀 좋은 새끼도 있어. 그럼 빈칸을 읽으면, 봐봐. 요 문장에서 여기만 빈칸 쳐져 있거든? 그럼 여기를 A 파트라고 하고 여기를 B 파트라고 하자고. 그럼 우리가 안 보이는 부분 여기 무슨 파트야? 얘가 안 보이는 거냐? 그죠? 그럼 얘랑 뭐랑 똑같다고 했어? 이 글에 주제랑 똑같다고 했잖아. 주제도 A 파트가 있고 B 파트가 있다. 그럼 얘 보고 이 힌트 없는 거야? 아 얘가 주제인가? 이거 보고 문제 풀어야지. 이거 보고 문제 풀어야지. 이것만 해. 그럼 얘 이렇게 씨발 넣으면 되잖아. 개새끼들아. 얘 존나 많이 있긴 있는데.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 33번은 풀 해석하라고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32번 어휘 없냐? 32번 다음에 한번 뽑아보세요. 32번은 어떠냐면 32번은 해석이 존나 어려워. 그런데 단어에 familiar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밑에 선택지에 familiarity가 있어. 애들이 그걸 찍을 가능성이 크죠?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없었어. 오답률이 거의 없었어. 32번 그랬으니까 해석이 어려웠지만 문제 풀기가 쉬웠다. 33번은 솔직히 해석이 어렵지 않아. 근데 문제 풀기가 정말 어렵다. 왜냐면 요거 찾기가 힘들거든. 이거 찾기가 힘들거든. 이거 지금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기 한번 같이 볼게. 처음부터 봅니다. 자 집중. 이제 집중해야 돼. 자 보세요. 문제 어떻게 찾는지 보셔야 돼. 자 빈칸 어디냐. 빈칸. 자 이거 읽습니다. 읽어봐. 시작. What is talking about them? 어. Is that? 해서. 그것들을. 그것들에 대해. 그것들에 대해. Striking. 놀라운 점은. 놀라운 것은 빈칸이다. 그것들에 대해 놀라운 점은 빈칸이다. 그것들에 대해 놀라운 점은 빈칸이다. 그것들에 대해 놀라운 점은 빈칸이다. 여기 보세요. A 파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니지 새끼야. 놀라운 점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대. 댐이 있잖아. 댐. 네? 댐. 댐이 뭔지 찾아야 될 거야. 그것들이 놀랍거든. 댐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댐이 누군지 찾으면 놀라운 점 찾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나도 어떻게 가르치나 본단 말이야. 어? 다른 선생님도 수업 한번 본단 말이야. 어떻게 이 새끼 하나. 근데 대부분의 학교도 그렇고 나중에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다. 대부분의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빈칸이 중간에 있으면 이 빈칸의 추론의 근거가 아래에 나온다고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페인이야. 아래 아예 없습니다. 이게 페인이라고. 그래서 애들이 개 망한 거야. 그래서 정답률이 13%밖에 안 나와. 왜냐하면 바로 아래 보세요. 바로 아래 야 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What is striking about them? 그것들에 관해서 놀라운 점은 이게 나왔지. 그럼 니네가 한번 느낌이 있으면 니네가 사람 새끼면 얘들아 우리 지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윗문장이 중요하냐 아랫문장이 중요하냐. 윗문장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것들에 대해서 놀라운 점은이잖아. 근데 아래 뭐라고 써있냐면 집중 더 보세요. What is missing? 무슨 뜻이야? In all this 이 모든 것에서 What is missing? 해서 놓친 게 있나 봐. 그럼 여기서부터 얘들아 놓친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 봐라. 놀라운 점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부터는 뭐야? 놓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
그러면 이 새끼는 추론이 근거될 수가 없지. 딱 입문 밑에 문장을 봐도 아예 아니구나. 아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만 안 그랬어. 계속 놓친 점만 나오거든. 그럼 유인 공부하면 안 되지. 얘 위 공부해야지. 그렇지 않아? 아 그러니까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하자. 알았지? 처음부터 볼 거야. 집중. 집중 보세요. 처음부터 봅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해볼게. 이거 어렵지 않아. 알았죠? 자 우리 이쁜이부터 하세요. 나나. There have been psychological studies. 미치냐? 심리학. 연구가 있어왔대. In which? 야 subject 모르면 진짜 큰일난다. 단어 외워야 돼. 알았죠? 아까 어. 실험 대상자들이 피시험자 야. 네? 피시험자. 피시험자들은. 사람들을 요즘. 를. 사진. 사진가들에게 보여줘. 뭔 소리야? 이렇게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피 실험자들은 보여줌을 받았다. 그러니까 받았다. 뭐를 사람들의 얼굴에 사진을 받은 거야.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asked 뭐였다? 요청을 받았습니다. 표정 혹은 state of mind. state가 뭐야? 상태잖아. 마음의 상태. convinced 밑에 나왔다 뭐니? 그래서 얘네들은 사진을 몇 개 받은 거, 그림을 몇 개 이렇게 받았습니다. 쭉 생긴 거 받았어. 야, 야 어때? 나 봐봐. 선생님. 아니 아니 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고. 행복. 행복 너는? 행복 너는? 행복? 어, 다 똑같이 얘기하면 어떻게 개새끼들아. 너는?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다 너는. 이게 얘네는 행복한 거야. 본인의 마음의 상태 나를 찍는. 너는 피가 죽고 싶다. 어떤 어제는 내 얘기하고 있던 유승호가 나보고 변태라고 하더라고. 이 새끼 변태인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 어렵진 않죠. 얘네가 이거 사진 몇 개 받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지금 이모션이 어떠냐 물어봤어. 여기가 어렵지 않죠? 근데 얘들아 내가 이거 분명 내 학생이면 이 얘기 많이 들었어. 실험의 과정과 결과가 있으면 뭐가 이들의 주제다? 실험의 결과 주제라고 했죠. 실험의 결과에 무조건 행과 부채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바로 밑에 문장이 뭐가 나왔어? 그 결과들은 얘들아 invariably 만약에 이 단어 모르면 반성하면서 방학 동안 많이 외우세요. 아 오늘은 몇 과였었어야 됐어 단어. 오늘 끝나고 30, 31일 두 개 외웁니다. 이제 앞으로 두 개. 어? 앞으로 두 개 해야지. 그리고 다음에 32, 33 외우시는 거야? 오늘 해야지 당연히. 네? 저희 오늘 시험 있었는데. 언제 끝났는데? 저 월요일. 대학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대학? 월요일이면 어제 아니야? 네? 아 월요일이면 그저께 아니야? 네. 아주 그냥 아주 팽팽 놀고 싶어서 아주 난리야. 네. 계속. 얘들아 우리 수험생이야 진짜. 하루하루 아끼세요. 일주일 며칠이야? 1년에 몇 주냐? 52주밖에 안 돼. 생각해보세요. 한 주도 아니면 끝이야. 알았죠? 시간 아깝다. 나는 시험 끝난 날부터 보겠습니다. 진짜 진심인데. 부장님, 아니, 시험 끝나는 날부터. 네. 어? 네. 그렇게 해야 나는 남들보다 더 뛰어날 거야. 시험 끝나는 날 다 놀잖아. 근데 난 그때 공부했어. 다 놀 때. 아 물론 좀 놀지. 근데 무조건 갔어. 무조건 독서실이든 학원이든 갔어. 다 놀잖아 시험 끝나는 날.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걔네랑 똑같지. 그렇지 않아? 남들 다 분만해. 너 어제 학원 갔어 안 갔어? 수학원. 갔는데 왜 영어에서 왜 이래? 바로 앉아봐. 시험은 안 봤는데. 자 보세요. 결과 이거 형편. 결과는 invariably 무슨 뜻이야? 모르면 반성이나. 어? 어 비슷해. 얘들아 very가 뭐야? 다양하다. invary는? 다양하지 않다. invariably 변함없이라. 어 그래도 우리 좀 조금 맞췄네. 너도 빼줄까 그러면? 네. 개소리 하시네. 자 공부는 예쁜 애들이 더 열심히 하나.
보세요 진짜 우리 민지 얼마나 고민하시는지. 어? 어 좋았다. 민지 빨리 바보 아니라 빨리 얘기해줘 애들한테. 나 바보 아니야 꼭 얘기해줘 알았지? 아시겠다고? 자 보세요 결과들은 변함없이 mixed 어땠대? 섞여있대. 무슨 얘기냐면 얘 아까 나보고 변태 같다고 하는 새끼 있었고 아까 나보고 행복하다는 사람 있었고 또 죽이고 싶다는 얘기 섞여있지. 요게 끝났어 이제. 근데 요 문장 보면 이거 끝나거든? 솔직히? 끝나는데 이게 정답률이 13%밖에 안 돼. 솔직히 13% 중에 절반 찍은 거야. 찍어서 맞춘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 이거 13% 다 풀어서 맞춘 사람 아 없을걸? 자 계속 본다. 집중. 자 그랬더니 17세기에 프랑스의 화가이자 티오리스트 이론가인 샤를 르 브롱이라는 사람이 있었나봐. 이 새끼가 드루 그렸습니다. 어 시리즈 오브 이런 건 지우는 거야 그냥. 알았죠? 페이스 뭘 그렸어? 얼굴 몇 개를 그렸나봐? 일러스트레이팅 괄호 뭐하는? 다양한 emotions 감정들을 보여주는 얼굴들을 그렸죠. 야 여기서 복수 plural 복수 뭐 있습니까? faces랑 emotions 있죠.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about them의 them은 누굴까? faces 아니까? 왜라니? 얼굴들을 보여줬대. 뭐 얼굴 아니야. 다양한 감정들을 보여주는 얼굴들을 그렸대. 어떤 감정이냐면 painters 누가? 화가들이 call upon 별표. call upon 알면 천재고 모르면 얘 진짜 반성이라. 정말 뭐라고? 아 call upon 모르면 진짜 반성이라. 정말로 call upon 모르면 진짜 반성이야. 몰라. 이 요구하다는 뜻입니다. 요청하다. 그러면 to represent 표현하도록 요청받은 어? 감정들을 막 그렸거든? 이렇게 그렸거든? 감정 그렸거든? 이게 그렸어 얼굴들. 다 그렸어. 얘는 웃고 있고 얘는 계속 그렸어. 얘 얼굴 막 거꾸로 하고 얘는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렸어. 그랬거든? 그런데 아까 결과가 어땠어? 의견이 다 섞였죠. 얘는 뭐야? 행복인데 어떤 사람은 죽이고 싶다고 어떤 사람은 변태 같다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봐도 다 섞였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빈칸을 이제 찾으면 돼. 오케이?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봐. 아 그리고 해도 못 풀. 이렇게 얘기하고 해도 못 풉니다. 왜냐면 이게 수능이야. 수능은 원래 그렇습니다. 나 해석 다 했거든? 근데 못 풀어. 왜냐면 한 번 더 내가 문학적 비유라든지 한 번 더 깊게 파보는 그런 게 있거든? 아, 여기 보세요. 봐봐. 야, 봐봐. 얘랑 얼굴 똑같이 생겼어. 비슷해, 매력이. 그럼 내가 나는 남자야. 근데 내가 얘한테 차였어. 얘한테 차이고 얘한테 고백했는데 얘한테 차였어. 근데 얘한테 고백했는데 얘 받아줬어. 그럼 내 마음은 어떨까? 야, 괜찮지 뭐. 얘네 얼굴 셋 다 비슷하게 해도 될까? 근데 봐봐. 얘가 압도적이야. 존나 해. 얘네 둘은 그러니까 해. 근데 얘한테 쟤한테 선택 받았는데 얘한테 까이고 얘한테 까였어. 그럼 내 마음은 어떨까? 힘들지? 그럼 봐봐. 얘는 봐봐 잠깐만. 얘는 쟤랑 대체될 수 있냐? 대체될 수 없죠. 대체할 수 있냐? 얘는 얘 김태희인데 쟤는 박서연이고 대체될 수 있어? 없잖아. 근데 봐봐 얘는 셋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럼 얘는 대체될 수 있냐? 됐죠? 봐봐 여기 보세요. 얘네의 감정은 뭔지 모르겠어. 그럼 서로 얘가 원래 행복이었어. 근데 어떤 사람 이걸 보고 행복이라 할 수 있죠? 서로 대체할 수 있니? 할 수 있지. 나는 우리 집에 그림을 갖다 뒀는데 행복한 그림을 걸고 싶어. 근데 얘를 봤더니 행복이고 얘를 봤더니 행복이고 얘도 봤더니 행복이야. 그럼 대체할 수 있냐? 다 섞여 있다며. 이해됐어? 그래서 정답이 뭐였는 거야?
자, 일단 5번 봅시다. What is striking? 자, 봐. What is striking? 해서 놀라운 점은 놀라운 점 대답. 놀라운 점은 any of them 그들 이 페이스다. 그들의 어떠한 뭐도 숫자도 could be substituted for. 이거 모르면 진짜 반성이라. substituted 모르면 진짜 반성이라. 이게 replaced의 고등학교 버전입니다. 뭐야? 대체될 수 있대. one another 서로서로 without loss 손실 없이. 얘네 둘 얼굴 똑같아. 그러면 손실 없이 대체할 수 있죠. 이해돼? 그래서 정답 5번이거든? 근데 한번 1번 보세요. 자, 1번 봐라. 선생님 밑에 더 해줄게. All of them 해서 야 나은이 한라씨 그들 모두는 일관적으로 의도된 그들의 의도된 감정 감정과 대치되는 게 약간 좀 이상하죠. 매치되는 게 좀 이상하죠. 아까 매치 안 된다며. 이해돼? 근데 컨시스턴트 몇 표? 이게 일관적이라고 나왔는데 난 이것 때문에 틀리다고 했거든. 1번 내가 난 풀어봤을 거냐 얘들아. 그죠? 일관적이지 않았어. 아까 뭐라고 했어? 전부 다? 다 다르다고 했거든? 자 서현이 3번에 2번에 해석해. Every one of them 그들 모두는 모두는 묘사되었고 어 뭐와 함께 프리시전이 뭐야? 모르면 진짜 반성이라 해. 아이씨 근데 프리사이즈는 진짜 중요한 단어. 정확성을 가지고 얘들아 얼굴 표정이 정확하게 딱 나와? 그래서 프리시전 때문에 틀린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3번 야 너 진짜 반성이라 해. 3번 해서 아니 각각은 야 윤지 바보 아니야 진짜로 딱 봐라 지금 뭐 얼마나 잘하는지. 네? 한번 읽기라도 해주세요. 네. 야 이씨 읽기라도 그래야 다음에 기억하지. 와 니 야 니는 니인데 왜 피는 피가 아니라 빠냐 이 새끼야. 데피니트라고 해야 될거야. 데피니트 얘들아 데피니트리 무슨 뜻이야? 아씨 아니 니네 외국 영화 보면 얘기하면 헤이 데피니트리 데피니트리 이렇게 많이 하잖아. 정확하게 하지 확실하게. 각각의 얼굴은 확실하게 디스플레이 뭐 된다? 묘사된다. 어? 그것에 묘사한다. 사회적 이야기를 확실하게 얘가 definitively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아니 물론 뒷얘기도 아니 안 돼. 근데 이제 나는 1, 2, 3번 어떻게 했냐면 consistent이랑 precision하고 definitively 이것 때문에 틀리다. 난 완전 틀렸다. 1, 2, 3번 완전 제꼈거든. 야 반성이라 단어 모른다 지금. 어이 4번 해서 대부분의 그들은 비스티니지 모르면 진짜 딱이 뜬다. 보여질지도 모르겠다. 이씨 보여진대. 와 내신 때도 진짜 많이 했는데 바보야. 아 맞아. Be regarded as, be seen as, be 와 뭐야 떨어져 있을 많이 못 들어왔어. 어머로 여겨지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여겨진대. 그 독특한 성격을 가진 나타내는 걸로 그죠? 네. 그래서 나는 이 4번이 진짜 매력적이었다고 생각. 그쵸. 얼굴 대부분이 고유한 유니크 캐릭터리스틱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여겨준대. 근데 고유한 특징 아니잖아. 다 모른대. 고유하지 않잖아.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손실 없이 대체될 수 있대. 근데 요거를 고르기는 진짜 쉽지 않아. 진짜 근데 나도 이 문제를 풀었을 거 아니야. 다 맞으셨어요? 아니야 내 얘기한 거야. 내가 15년간을 쳤다고 그래서. 근데 봐봐 Definitely 모르잖아. 얘도 15년 가르치면 영어 잘해. 밥만 먹고 영어 맛이야. 그렇지 않을까? 두 번째로 나 미국에서 4년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녔어. 캐나다가 중학교 때 어? 준비하는 3년 중. 나 영어 진짜 오래 20년 넘게 했거든. 니네가 사는 기간보다 영어를 하는 기간이 길다고.
근데 아 물론 맞기는 맞았어. 아슬아슬하게. 왜냐면 1, 2, 3번 아니라 생각해보면 4번 아니면 5번이라 생각했는데 아 그냥 느낌상 5번이었어 나도. 왜냐면 추론의 근거가 밑에 없다는 걸 확신이 들었거든. 위에 아까 믹스드 나왔잖아. 그래서 아 근데 시간대 70초 안에 나왔다고 풀어라? 맞았을까? 4번 아니면 5번 찍었을까 아마. 근데 이거는 얘가 잘못된 거 내가 잘못된 거. 예. 예. 나는 야, 잠시만. 얘가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지. 이거 낸 새끼가 변태 같은 새끼인 거야. 내가 나 이거 낸 새끼보다 나 유튜브 보고 있나? 나 이거 낸 사람보다 영어 잘할 수 있어. 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나 이거 낸 사람 교수일 거 아니야. 나 걔보다 영어 잘한대. 시발 내가 내라. 나 걔네. 아 누군가 뭐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겠지 뭐 서울대 교수한테. 나보다 안 볼 것 같아. 야 우리 구독자가 지금 1000명인데 우리 10명 아니야? 아니지 진짜 1000명이에요? 1000명이야 50명 아니? 아 옛날 얘기 없어 지금. 진짜로? 야 한 번 올릴 때마다 지금 조회수가 막 7000명 3인가 밖에 안 되는데? 보도하는 아, 그럼 보충용이고 야 885명이네 어 진짜요? 누가 보답해 이걸? 그러니까 선생님 친구들한테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해보자 야 쪽팔려서 하지도 않아 말도 안 해. 무슨 구독 이벤트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근데 아무튼 이거는 너무해. 진짜 그렇지. 니네 봐도 너무하지 그죠? 근데 밑에 거 보면 내가 지금 이걸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보다 다음 거 한번 보고 싶긴 한데 다음 거 한번 볼까 오늘? 시간 없긴 한데 빨리 보자. 빨리 한 번. 얘도 애들이 진짜 많이 틀렸어. 근데 추론의 근거 찾으면 주제 찾으면 금방 맞출 수 있습니다. 빨리 볼게. 추론의 근거가 빈 칸을 처음 부분에 있죠. 여기부터 읽을 필요가 없어. 근데 everyone who drives, walks, and swipes a transit card, transit card 줄 이게 뭐야? 교통카드. In a city. 얘네들은 views 뭐한대? 본대. 아 A를 B로 여기다 아까 했잖아. C A S B, view A S B. 그녀 스스로를 교통 전문가라고 여깁니다. 오케이? From the moment 어떤 순간? 그녀가 안팎으로 현관을 나가는 순간 내가 문 나서는 순간 내가 딱 맨날 뭐해? 걷기도 하고 버스 니네 봉천역도 하면 어디냐? 전문관 그때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다들 뭐라고 하냐면 운전 많이 하는 사람들 야 오늘 봉호대교시 존나 막혀 이렇게 얘기한다 지들이 전문가로 생각한다고 계속 보세요 As and how she viewed the street 그녀가 street 뭐